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로드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조금 생겨서 조금 촬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이제 저는 스케줄이 조금 끝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동구에 있는 길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서윤지님께서 이제 길동을 로드뷰 해달라는 제보를 해주셨었습니다. 사실 길동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곳 이곳은 처음이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토킹으로 돌릴까 했는데 너무 요즘엔 노토킹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 멘트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생존 신고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했듯이 길동이란 곳 자체를 처음 와봤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많이 입수하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가봤던 곳은 어떻게든 좀 아는 곳이라든지 최대한 그런 걸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걸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멘트라도 조금 시켜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길동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거단지가 나오는데 주거단지를 돌기보다는 일단은 둘레길을 한 바퀴 저는 돌고 싶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주거단지로 들어가서 저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동도서관.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은 둘레길을 한번 돌아볼게요. 네, 오늘 촬영하는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에 잘 촬영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촬영 많이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주말 오전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주말 촬영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중보다는 유동인 거 많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피하는데 일단 길동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좀 멀기 때문에 오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오전이 조금씩 정오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어서 이동인구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길동이라는 곳은 이제 제가 조금 백화사전 같은 곳을 좀 찾아본 결과 원래는 이름이 길이동이었다고 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길동으로 결국에는 변경이 되었고 뭐 길 1동, 길 2동으로 쪼개졌다가 한 10년 전쯤에 길동으로 다시 통합이 됐다고 해요. 네, 역시 사람들이 많죠. 이제 여기 길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기 앞에 보이는 이제 길동 복도리시장이 조금 유명하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재래시장이 조금 크게 있다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점포들만 봐서는 뭐 KT, 바나플에서 다이소가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 재래시장 같아 보이진 않은 느낌이네. 여기가 약간 좀 주거단지가 많은 동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천호처럼 그렇게 북적거리지 않고 적당히 사람 사는 냄새 나는 동네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지금 공사를 이제 2차선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교통이 안 막힐래 안 막힐 수가 없네요. 네,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좀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9호선 한창 지하철 공사할 때도 그쪽 라인이 참 되게 껄끄러웠는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네, 삼성중앙역 쪽이라든지 굉장히 차선이 좁아서 통행하기 정말 힘들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하철 공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강릉 쪽에서 하남까지 이제 2021년이었던가? 그때까지 지하철 공사를 완료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도 조금 구식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잠실처럼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적당히 고층 건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쾌적 직진하면 5호선 9분 다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거리에서 회전을 해서 좀 더 길동을 돌아다녀볼 예정입니다. 네, 주말에 이제 촬영을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제 촬영하는 모습을 감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는 그렇게 관심용자의 성격을 갖고 있진 않은데 이렇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천동초교 입구 사거리고요. 이제 저기 건너와서 길동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현장도 몇 년 뒤에는 기록으로 남겠죠? 제가 잠깐 촬영한 기록도. 강릉구는 좀 이게 좋은 게 강남구는 정말 대로변이 다 그냥 새거 근데 번지르르한 느낌이 좀 나는 반면에 강릉구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이제 번지르르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도로들도 꽤 있어서 저는 그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은마구 골프가 있지? 강남은 어떻게 가끔 보면 좀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서윤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 제가 답글을 달았거든요. 네, 혹시 길동에 원하시는 구역이 있으신지, 길동도 조금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댓글을 달았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답글을 남겨주지 않으셔서 네, 일단은 지금 큰 계획과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윤지님의 어떤 곳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확률 높을 쪽으로 가자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길가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강동 쪽만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불만을 표출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로 온 거고 네, 좀 우연히 겹쳤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가려던 곳이 뭐 비가 와가지고 그때 촬영이 취소된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좀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오자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끝나고 1월 달부터는 조금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때 좀 더 촬영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고구마 파는 기계가 있네요. 봉에 5,000원. 네, 여기서 이제 쭉 가면 길동 생태공원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길동 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인스타360을 꺼내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할까 했는데 이게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방문해서 촬영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다고 예약 안 하고 바로 가서 뭐, 나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조금,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오늘은 생태공원을 가지 않고, 네, 동네를 그냥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방에 360도 카메라가 있긴 한데, 아, 지금 여기 대로변에서 촬영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촬영하는 게 좀 더 저한테는 좋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안쪽은 정말 죽어 던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윤지님이 조금이나마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곳을 시작점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쭉 돌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이맥 언박싱 영상을 할 때 이제 내년도 계획에 관련된 영상도 촬영해서 올리고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후기에 대한 영상도 따로 올리겠다고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 내년도 공지에 대한 영상은 아마 곧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연말이 아니 제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죽어난지 그 자체인 것 같죠. 여기는 좀 뭔가 좀 새 건물의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한 블럭을 또 걸어왔고요. 이제 명일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1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입니다. 신동 아파트 사거리 정류장이네요. 나올 때는 날씨가 좀 추워서 영하 5도까지 찍는 거 봤는데 지금은 살짝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네, 지나가면서 음식점 가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착한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대로변에 비해 좀 유동인구가 줄었죠. 교회가 있네요. 하나님의 교회. 맞은편에도 교회가 있네요. 은평교회.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촬영할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곳에서 좀 여러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4편이 넘어가면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시청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편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360도 카메라 컨텐츠는 예외고요. 이제 액션캠으로만 촬영하는 콘텐츠가 이제 한 곳에서는 최대 3개 정도로 저는 자체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둔촌 고등학교 입구 사거리인데요. 이제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이제 저는 또 다른 루트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가 또 보이네요. 역시 롯데월드란. 은평교가 되게 큰 교회였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길동을 크게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는 이제 저 길동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